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배당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담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순간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의 이막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팀장입니다. 네, 개장가 1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SKC를 추천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상대적인 증설 그리고 타이트한 수급을 바탕으로 그 최근 전지용 동박에 실적 호전이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작년 1.8만 톤 신규 증설을 통해 가지고 올해 전지용 동박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28% 정도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 그리고 2024년도에는 유럽 공장의 상업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용 동박의 고성장은 2025년까지 그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SKC의 추가적인 성장 사업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반도체 글래스 기판 사업과 실리콘 응급제 사업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실리콘 응급제는 양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업가치 반영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기존 사업 매각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SKC의 밸류에이션은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양 출하량을 증가시키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업체의 대주주 경영권 매각 등의 이벤트가 계획된 환경에서 배터리 셀 업체에게 SKC는 안정적인 장기 공급 계약에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가는 18만 5천 원, 그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전일 그 글로벌 증시가 호재와 악재가 일단 그 같이 나와버렸는데 일단 미 증시는 전일 유로존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의 급등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장중 경기 침체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베이지북을 통한 미국 경기의 견고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전월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한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되지만 그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일단 비중 조절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막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